자, 이제 파이썬의 조건문, if 문하고 반복문, while 하고 for loop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if문의 문법은 뭐 거의 비슷해요. if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야 되고, condition.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 시행할 문장을 아랫줄에 써주게 되는데, 여기 statement 1, statement 2 이런 식으로. 그때 컨디션 다음에 콜론을 써줘야 됩니다. C 같으면 이거를 이제 중괄호를 묶어서 코드 블록을 만들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콜론을 써서 이제 컨디션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인덴테이션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써줘야 돼요. 인덴테이션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네 칸을 들여쓰거나 뭐 여덟 칸을 들여쓰거나 하는데 아마 탭을 한번 치면 네 칸일 거예요. 그 구글 콜랩에서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바를 네 번을 해줘도 되고 어쨌든 이 줄을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하면 코드 블록으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컨디션이 이제 맞으면 스테이트먼트 1, 스테이트먼트 2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아니면 이제 else를 만나게 되죠. else가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것도 물론 여기도 콜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실행할 statement A, statement B 이런 게 있죠. else if도 있어요. 그때는 elif라는 문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조건문 쓰고 뭐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문 자체는 우리가 C에서 또는 C++에서 다른 뭐 언어에서 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코드 블록 만드는 거, 인덴테이션으로,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되고, 컨디션을 작성하는 문법 자체가 C랑 거의 비슷한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콜론으로 한칸 내려서 해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같은 줄에 써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if money in pocket, 그러니까 pocket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원소로서, 엘리먼트로서, money가 있다면, 이제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pass.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이건 특정한 키워드예요. 이제 파이썬에서 약속된 키워드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넘어가라. 그런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 문장을 프린트하라. 그거죠.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money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money라는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pocket이죠 pocket. pocket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money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넣어봅시다. money 있고 뭐 key 있고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카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돈이, money가 포켓 안에 있으면, 이걸 문자열로 지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money, key, card. 하고요. 그 다음에 money가 포켓에 속하는 원소 중에 하나라면, 이제 원래는 여기서 패스를 다음 주에 적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개 있다면, 근데 이제 얘에서는 같은 줄에 적었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 프린트도 s 다음 밑에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if 문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인덴테이션을 없애고 적으면 되겠죠? 여기에 이런 문장을 한번 쓰고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럼 money가 pocket 안에 있으니까 속하는 거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true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통과를 하게 될 텐데 이 패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죠? 자, 머니를 한번 지워볼까요?
머니를 지우고 실행을 하면 else를 만나게 될 거고, 없으니까 alpha가 실행이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if문 사용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if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보았고, 그 컨디션에 올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보죠. 자, 컨디션이라면 일단 true false가 나오는, 그러니까 참 거짓이 나오는 어떤 그 문법이 나와야겠죠. 자, 이게 만약에 string 하나가 온다. 그 컨디션 자리에. 아까는 뭐 어떤 string 다음에 in 다음에 class, list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string 하나가 온다. 자, 그때는 이 string이 빈 문자열이면 false고요. 뭔가 있으면 true예요. 이를테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검사를 하게 되면 if 뭐 string인데 그 string이 파이썬이면 true가 되고, 이게 empty string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list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빈 list면은 false고, 뭔가 들어있는 list면 true가 됩니다. tuple도 마찬가지고 dictionary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통 많이 쓰는 게 integer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0이면 false고요. 0이 아닌 어떤 정수이면 true가 되죠. 보통 뭐 1로 놓거나 그러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검사를 할때 나중에 int로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 컨디션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real로는 검사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float로는 검사를 할수 있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float을 integer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인티저라는 게 0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봤듯이, 그렇죠? 1에 마이너스 16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플롯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요.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아주 또잘 바꿔서. 어쨌든 데이터 타입이 컨디션 자리에 들어올 경우 이게 빈뭐 문자이거나 리스트 또는 뭐 튜브, 그다음에 딕션이면 무조건 false고, 뭔가 있으면 true예요. int의 경우는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다. 그거를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검사할 때뭐 대소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같냐, 다르냐, 같거나 크냐, 같거나 작냐, 이런 거는 C, C++ 문법이랑 똑같습니다. 해서 이런 대소 비교, 연산자 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같냐, 그런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도 있고요. 다르냐도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두 개를 결합을 할 때, 논리적으로 이제 결합을 할 때, AND 또는 OR을 쓰는데, C에서는 이 AND 표시 두 개, 또는 뭐 OR 같은 경우는 파이프 기호 두 개,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걸 그냥 써주면 돼요. 말로. AND, OR, 그 다음에 NOT. NOT이라는 거는 C에서는 그냥 느낌표죠. 그죠? 그리고 C에 없는 문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봤던 IN 하고 NOT IN이에요. 아까는 in으로 컨디션을 만들었죠. 이를테면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예요. 그 이런 컨디션을 만든 거였어요. 이게 1, 1이라는 숫자가 있고, in,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죠. 그 리스트에서 1이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인 거예요. 비슷하게 not in으로 할 경우 1이 있으면 false고, 없으면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이거는 C하고 C++에는 없는 거고, 파이썬에 있는 고유한 문법이고요. 상당히 편리해요. 이건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검사할 이런 데이터 타입에 튜플이 와도 되고요. 스트링이 와도 됩니다. 스트링이 온다는 거는 스트링의 캐릭터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while loop, 이뭐 반복문이죠. 무한 반복하는 거. 컨디션이 맞는 한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는 C, C++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이제 그 코드 블록은 인덴테이션을 써서 만들고, 그다음에 컨디션 다음에 이제 그 콜론을 써서 넘어간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도 브레이크, 그 컨디션, 아까 컨티뉴, 이것 다 C에 있는 거죠. 이름이 똑같아요. 자, 일단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면, while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와야 될 거고요. 이 컨디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와 같은 그런 뭐 대소 비교도 있을 거고, 뭐 in, not in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컨디션이 참인 한, 트루인 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여기서 if 문을 안에 넣어가지고 빠져나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브레이크를 쓰면 될 거고, 뭐 계속 돌리고 싶다 그럼 continue를 쓰면 될 것이에요. C랑 C++랑 완전히 똑같고요. 인덴테이션만 주의를 하면 돼요. 이것도 인덴테이션을 막 삐뚤빼뚤하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loop. for loop은 스트럭처가 조금 달라요. C, C++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for loop의 구조는 이래요. for 다음에 이 검사할 variable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in이 와요. for하고 in. 이 구조고요. 이게 이제 약속된 구조고, 그 사이에 이제 variable하고 list tuple, string 같은 소위 iterable 이라는 게 옵니다. iterable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볼 텐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원소를 1번부터 0번부터 몇 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끄집어 내볼 수 있는 그런 array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or variable in something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제일 첫 list, 이를테면 list라면 첫 번째 원소부터 검사를 합니다. 자, 첫 리스트가 뭐 뭔가 있으면 거기 이제 첫 번째 원소를 끄집어내서 이제 variable에 넣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두 번째 원소를 넣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여기 넣고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or loop이 수행할 이제 문장들은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똑같은 인덴테이션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보죠. 예는 보면 A가 1, 2라는 튜플, 3, 4라는 튜플, 그 다음에 5, 6이라는 튜플을 엔트리를 갖는 리스트예요. 여기에 for, first, last, 튜플 형태죠. 이 튜플 형태를 A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for in인데 이제 variable에 해당하는 게 first, last의 튜플이고, 그 다음에 A 리스트가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이제 A에서 제일 처음 원소를 끄집어내죠. 1,2. 그걸 끄집어내서 이 first, last라는 튜플하고 equal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first에 1이 들어갈 거고 last에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코드 블럭을 수행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죠. A의 다음 원소. 그게 3, 4죠. 그걸 first, last에 넣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control statement는 뭐 C랑 똑같고요. break, continue 이거 똑같고. 근데 다른 점은 C에서는 그 보통 정수를 1씩 뭐 증가시켜 나간다거나 뭐 2씩 증가시켜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덧셈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list를 잡고요.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쭉 이터레이션을 해가면서 가는 게 for loop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 구현 때문이겠죠?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자, 내가 아까 iterables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for에 들어가는 어떤 자료형들이에요. 이 리스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리스트가 당연히 되고요. 튜플 되고, 딕셔너리 되고, 셋 되고, 스트링 되고, 레인지 되고. 레인지라는 건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다음에 볼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처음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수 있는 거를 이터러블이라고 그래요.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for x in iterable이라는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iterable의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이제 X에 넣어가면서 밑에 코드 블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리스트, 튜플, 뭐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터러블 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죠? 0, 1, 2, 이 원소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이게 과연 이터러블이냐? 그걸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컬렉션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해 와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얘가 하나 있는데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컬렉션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임포트.
collections 한 다음에 이 variable list, 리스트를 하나 만들죠. 1, 3, 5, 7. 우리는 이게 iterable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 검사는 isInstance라는 이런 명령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처음에 검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 그 다음에 특별한 문법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여기 S를 빼먹었네요. 자, true가 되었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 iterable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러한 식으로 iterable을 꼭 for에는 써야 돼요. 왜냐하면 iteration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iterable의 범위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뻔한 리스트나 튜플 이런 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클래스 같은 걸로. 자, 그러면 C타입 형태로 for를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C타입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예와 같이 이를테면 뭐 초기 값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값까지 하나씩 증가가 시켜가면서 진행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파이썬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리스트를 이 1부터 10까지 정수를 포함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리스트를 편리하게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게 range라는 명령이에요. 이 range라는 명령은 어떤 정수를 주었을 때, 여기 펑션인데 정수를 주었을 때 0부터 그 정수 바로 앞에 정수까지, 그러니까 4까지죠.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range5는 0부터 0, 1, 2, 3, 4가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가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정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range에서 1,6이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가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고요. 이 마지막 거는 항상 1만큼 커야 돼요. 원하는 마지막 원소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칸 작은, 1 작은 원소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 len 펑션은 이 iterable의 사이즈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냐, 또는 몇 가지 진행을 하냐, 그거를 볼 수도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그 for loop, 그러니까 C타입의 for loop을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1씩 증가하는 그런 그 집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range 1,12를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면 될 것이고, 그것을 처음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for in 이런 structure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s는 0 주고요.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해보는 거죠. 당연히 55, 55가 나와야 될 테고 12를 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드시 콜론으로 끝을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블럭을 만들고요. 여기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엔터만 쳐도 이제 네 칸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 안에 S에다가 이제 누적을 해가는 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서 답을 보고자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55. 자, 이 range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1,11.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자, 프린트. 프린트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0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A는 range 여기다 위에다 합시다.
A라는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지금 한 거는 이 range가 뱉어 주는 거를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서 A를 리스트로 뽑아내는 그런 명령,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range라는 거 자체가 iterable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자 한다면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range 1,11로 해도 그 리스트가 바로 여기서 매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타입을 가지고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이 속도를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C보다 수십 배 느려요. 그래서 for 룹을 남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파이썬 코딩을 할 때는 뭐 원디멘셔널 그 이터레이션 같으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3중 for를 돌린다. 이제 nested for 룹을 쓰는데 이제 for가 세 개가 겹치는 뭐 그런 걸 쓴다. 그럴 때는 이제 대재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얘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range의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돼요. range python 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 텐데 이제 document가 나오죠. 여기 built-in type 여기 보면 이제 range가 나올 거예요. 아마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range 여기 잘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다. 아마 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range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step size도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start, stop, step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0부터 29까지죠 이러면 여기를 보면은 0부터 시작해서 원래 29까지 가는 건데 이걸 안 쓰면 그냥 1씩 증가하면서 가는 거고 콤마 5를 하면 5씩 증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5, 10, 15, 20, 2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네가티브라도 상관없고요. 그죠? 네가티브면 이제 하나씩 빼는 거고 이제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0 한 칸 앞까지 가라 그런 뜻이고 이건 마이너스 1씩 증가를 해라니까 1씩 빼가면서 가라 해서 이런 형태의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nge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C를 가지고 이제 포룹을 만들었을 때 그 형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자, 그렇고 구글 검색으로서 필요한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C 타입의 그런 인덱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그 어레이들을 탐색을 하고 싶어요. for loop 사용해서. 그러면 그냥 in 명령을 사용해서 for in structure를 사용해서 가면은 값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몇 번째 원소인지도 알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 우리가 값뿐만이 아니라 리스트에서 이 원소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그 정보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 enumerate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 enumerate 안에 iterable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위치까지 같이 넘어와요. 위치와 값의 tuple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index하고 content. 자, 이 example 1을 보면 이제 for p 한 다음에 in 하고 enumerate t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게 enumerate가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런 tuple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이면 그냥 1이 아니라 그 위치 0번째 위치죠. 이게 인덱스는 0이고 0,1이라는 튜플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게 P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variable 두 개를 설정해서 이제 컴마로 연결하면 튜플이 되죠. 이 t가 주는 튜플을 이제 직접 받겠다. 직접 받아서 인덱스는 i에 넣고 그 value는 v에 넣겠다. 그런 문장이죠. 얘를 한번 또 실습을 해봅시다. 자, t는 뭐 1, 5, 7, 뭐 3, 3, 3, 9, 5, 2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포룹으로 탐색을 하고 싶은데 인덱스도 필요해요. 그때 enumerate를 써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때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자, 하면은 여기 볼 수 있듯이 이제 p를 프린트한 거니까 p라는 게 그 인덱스와 value의 튜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0,1, 1,5, 그 다음에 2,7, 3,33 뭐 등등. 그쵸? 자, 또 그 example 2를 한번 봅시다. 이때도 자, for i, v in enumerate t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i, v가 튜플이 되니까 t, enumerate t가 만들어주는 튜플이 i, v에 대응되게 돼서 i의 인덱스, v에 그리고 value가 들어가게 되겠죠. print 한 다음에 index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format 문으로 연결할 때 첫 번째 그 엘리먼트를 프린트하는 위치를 표시해 주는 그런 문법이고요. 저번에 배웠죠. 여기 이제 0,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워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0번, 1번 그런 식으로 적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만들 때 배웠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맷 문으로 i, v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덱스하고 밸류를 따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enumerator라는 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인 문법은 for in structure에서 얘를 소문자로 다 고쳐야겠네요. 자동완성이 돼서 다 대문자가 됐는데 자, for in 문법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줘야 되는 게 이제 value를 받을 그런 변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iterable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만약에 C타입의 그런 이터레이션을 원한다면 포룹을 원한다면 이 rang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그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그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 num이라는 여기서 어떤 a나 i 같은 변수를 설정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걸 가장 무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요런 건데 우리가 뭐 탐색하고 싶은 그런 array가 있는데 그거를 원소를 하나씩 그냥 뽑지 않고 인덱스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length를 알면 size를 알면 되니까 len이라는 펑션으로 iterable의 size를 구한 다음에 그 0부터 size 빼기 1까지의 리스트를 만들고 걔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된다. 그죠? 되긴 되는데 별로 권하진 않아요. 이건 이중으로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인덱스와 넘버가 동시에 필요하거나 인덱스가 필요하면 enumerate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만 필요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바로 in iterable 형태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해서 몇 가지 그 for loop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제일 최적화된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nested loop입니다. nested loop이라는 거는 이중, 삼중으로 이제 for가 들어가 있는 거죠. for 안에 for loop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nested loop이겠죠. 그죠? 역시나 각각의 이제 그 hierarchy는 indentation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얘는 이제 이중 포룹인데 i in range 2,10 했으면 2부터 9까지죠. 그죠? 2부터 9까지. 2부터 9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고 거기 이제 i가 들어갈 거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분 i에 대해서 이제 j도 이터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i가 뭐 2다. 그 다음에 j는 이제 그 상태에서 j는 1부터 9까지 돌려라. 그게 요런 거고 그 다음에 각 ij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뽑아내라. 그 뒤에 이 end 캐릭터는 뭐냐면 이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한줄 내려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한칸 띄라는 거예요. 그 end 캐릭터를 그 프린트하고 맨 마지막에 붙는 게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칸 띄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 for in range 2,10 이렇게 해서 이제 print i를 하면 뭐 당연히 2부터 9까지 쭉 나오겠죠. 근데 각 i에 대해서 이제 j를 또 얻고 싶은 거예요. range 1,10에서 1부터 이제 9까지 가는 그런 걸 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내용물이 이제 print i 곱하기 j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이제 쭉 나오겠죠. 자, 처음에 2,1이 될 테니까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4, 6, 10 그런 식으로 쭉갈 텐데 여기에 좀 포매팅을 이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에 한칸 띄는 문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칸씩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요. 디폴트 캐릭터는 한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한 칸도 내리는 한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한 줄씩 이제 뛰어가면서 나온 거고. 자, 만약에 i 그 j를 한번 돌고 나서 한줄 내려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인덴테이션을 이제 또 땡겼어요. 그러면 4랑 대등한 위치에 오죠. 4j. 그러니까 4j가 끝나고 나서 4j를 다 돌고 나서 실행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줄이 맞춰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 룹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이 안쪽에 포 룹을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찍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찍기는 한데 이 프린트문은 디폴트 그 엔드 캐릭터가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런 %, backslash n이기 때문에 한칸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i 곱하기 j를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이제 j룹이 끝나면 얘를 만나게 돼서 한줄 내려가고 또 i는 하나 증가하고 3부터 시작해서 쭉또 j룹을 돌다가 한칸 내려가고 한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nested 룹이었고 2중까지는 뭐 써볼 만해요. 네, 3중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걸 좀더 어떻게 간단하게 할수 없는지. 자, 그 다음은 소위 리스트 컴프레헨션이라는 겁니다. 이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for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리스트를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문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니까 대괄호를 묶어야겠죠? 이렇게 대괄호를 묶고 그 안에 뭔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익스프레션을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스프레션에는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변수를 for loop을 사용해서 돌리고자 하는 거죠. 자, 이 for loop의 구조는 이래요. for in structure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variable, 그 다음에 iterable이 나와야 되는데 그 optionally if 컨디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variable을 iterable 안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컨디션에 맞는 놈만 갖다가 expression을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예로서 한번 살펴보죠. 이 a라는 게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 n에 들어가는 값을 이제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넣어서 원소 4개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or n in range 그 1,5로 하면 1부터 이제 4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n이 1부터 4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3, 6, 9, 12가 들어가는 거죠. 쉽죠? 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실습을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은 똑같은데 if를 하나 더 붙였어요. n이 짝수인 것만 골라 쓰고 싶어요. 그때 if 컨디션을 붙여가지고 이 for로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골라서 expression을 계산하는 데 쓰는 거죠. 그 조건이 짝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n을 %2로 하면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가 0인 거. n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것만 골라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중에 1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은 안될 테니까 되는 게 2하고 4밖에 없죠. 그래서 2, 3은 6, 4, 3, 12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nested loop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x 곱하기 y를 이제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x가 2부터 9까지 진행을 하고 y가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nested loop을 써가지고 nested loop을 요 안에 써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 줄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길어서 이렇게 표현이 자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만들 때는 모자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요런 한 줄짜리 룹이에요. 그렇죠? 이 for 안에 이 y4가 x4 안에 y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a가 n 곱하기 3, n이 뭐 range 1,5. 여러분이 n 대신에 뭐 다른 캐릭터를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이 변수는 여러분이 주기 나름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a를 한번 해봅시다. 자, 3, 6, 9, 12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if를 써서 %2 equal 0이라고 하면 6하고 12가 나오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n 나누기 2의 나머지를 자체를 컨디션을 쓰는 거죠. 이 나머지는 인트니까, 인티저 형태니까 인티저는 true, false를 대응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3하고 9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정수는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true랬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만 이제 나오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3하고 9가 되겠죠. 그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받고 이제 세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2, 4, 6, 8, 10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가 들어갈 거고 y에는 1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2가 되고 그 다음은 y는 2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4. 그렇게 해서 이제 9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8까지 온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각각이 전부 곱하게 돼서 A의 리스트 원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중 for를 그 nested for를 만들어서 A라는 이제 array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문법을 리스트 컴프레헨션이라고 해요.
일단 포를 사용해서 어떠한 순열을 만드는 거를 되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문법이에요. 리스트 컴프레헨션. 그 어떤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해서 파이썬을 쓴다면 꼭 알아야 될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한 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뭐 테크닉들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간단해요. 5의 점 배수 1부터 만까지 사이에 5의 점 배수를 전부 합을 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을 while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거는 옛날에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해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음을 다 없애봐라.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이 문장에서 모음을 한번다 없애보는데, 이걸 뭐 길게 할 수도 있는데, least comprehension을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해보라는 그런 연습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일단 보지 말고 답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죠? 그러니까 동영상 멈추고. 자, 다 됐으면 이제 답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이게 이건 뭐첫 번째 건 쉬워요. 5의 배수 합하는 거. 5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5의 나머지가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누적을 해라는 뭐 그런 당연한 문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while 문도 뭐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당연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써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고, while true라는 거는 무조건 놀이라는 거예요. 그 무한 루프죠, 이건.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못 만난다면 얘는 끝없이 돌게 될 거고 답이 안 나오게 될 거죠. 그렇죠? 자, 해서 while 하고 브레이크를 연습을 해보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게 꽤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sentence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sentence가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여기서 모음을 다 제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least comprehension을 사용해서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답부터 보면 이제 빈 스트링에다가 조인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을 조합을 해서 스트링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분석을 해보면 for a in sentence니까 이 sentence는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이고, 여기서 한 자씩 이터레이션을 하라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모음의 집합에 안 들어있는 애들, 모음 리스트 이 스트링에 안 들어있는 애들만 골라서 이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그냥 리스트니까 리스트의 각 원소들을 조합을 해줘서 만들기, 그 스트링을 만들기 위한 테크닉이 바로 요거예요. 조인. 그쵸?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의 그 원소들이 캐릭터니까 이 캐릭터들의 공백 없이 전부 다 합해지는 그런 스트링이 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을 모르겠으면 파이썬 다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구글에 뭐 파이썬 조인 뭐 요런 멤버 펑션 뭐 어쩐 식 이런 그런 식으로 찾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해보세요.